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73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가 입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입동 절입 시간, 절입 시간이라는 것은 입동이 되는 시점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입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날 00시에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절입 시간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입동 절입 시간은 08시 14분이 되겠고요. 대략 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똑같은 11월 17일, 2020년 11월 17일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08시 14분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주가 경자년 정해월 갑인 1이 되는 것이고요. 08시 14분이 안 되고 예를 들면 08시 13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입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령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경자년 병수월 갑인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11월 17일 일지는 갑인이 된다 하더라도 입동이 되었느냐, 입동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령이 병수월 또는 정해월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주를 볼때 비슷한 사주 가지고 이 사주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주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는 것인데, 특히나 제가 중요시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오늘같이 월령 자체가 이렇게 월주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절입이 되는 날은 항상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도 예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절기에 대해서,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오늘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24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양력입니다. 양력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한 해가 넘어가서 1월이죠. 여러분들 양력으로 했을 때는 12월 31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연이 바뀌는데, 명리에서는 양력 기준으로 연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음력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뭐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수설에서 뭐 입춘 기준설이 있고 내지는 동지 기준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동지 기준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동지 기준설을 취하는 이유가 있겠죠. 동지 기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달라지는 기준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춘 기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올해 경자년에서 내년 신축년으로 달라지는 것이 입춘 기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추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또 입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 입춘 기준설하고 동지 기준설하고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냥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고 하는 견해와 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아는 것, 양력 1월 1일 내지는 음력 1월 1일이 연이 바뀌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한거꼭 명심해 두시고요.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 11, 12, 1월,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월을 표현하는데, 명리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명리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가 되게 정월이 되겠고요. 2월 양력으로 2월이 되고, 그다음에 묘월,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묘월은 대략 3월, 진월은 대략 4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월은 5월이 되는 것이고, 5월은 대략 6월 정도, 그다음에 미월은 7월, 신월은 8월, 6월은 9월, 술월은 10월, 그다음에 해월은 11월, 자월은 12월, 그다음에 축월은 1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2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3월 1일이 됐다고 묘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묘월이 된다. 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망종이 되어야 4월에서 5월로 넘어갑니다. 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그다음에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6월에서 수월은 할로, 그다음에 수월에서 해월은 입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기준이 되는 날이면서 절기가 뭐다? 그렇죠. 입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입동이 지나고 이제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 되어야 된다. 또 추월에서 한 해가 바뀌면서 또 월이 추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또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크게 놓고 봤을 때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춘절이라고 해서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월은 봄인데 인월은 초춘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모춘 내진 개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이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즉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죠.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되는 것이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라고 해서 염천지절, 염상지절 이렇게 표현을 가장 화기가 가장 강한 때에 해당이 되고, 미월은 이제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계절 가을로 넘어가죠.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바로 또 추절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보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 중에서 초가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초추라고도 하고요, 뭐 초가을이라고도 하죠. 6월은 중추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도 요 6월 중에 있게 되겠고요. 또 6월이라고 한 것, 그 가을이 가장 깊으면서 금이 가장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술월이 되게 되면 가을이지만 늦 가을이죠. 그리고 바로 입동이 지나면 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유술월이 다 가을이라 하더라도 신월에 비해서 6월이 더 기온은 크게 하강할 것이고요. 6월에 비해서 술월은 기온이 더 하강하겠죠. 당연히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얼음도 얼고 살을 애이는 것 같은 그런 강추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오해월에는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겨울이죠.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월은 중동이라고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동 내지는 엄동설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추월은 겨울에서 늦겨울이죠. 늦겨울. 그래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늦겨울에서 또 한 해가 지나게 되면 또 초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12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하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만물은 요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기온도 바뀌게 되고 환경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제가 24절기를 설명드리니까 인월이라고 하는 월 안에는 입춘우수가 들어가 있고, 묘월 안에는 경칩춘분이 들어가 있고, 진월에는 청명고구가 들어가 있고, 4월은 입화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6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할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 추월은 소한대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좀 어렵다, 조금 어렵 더라도 좀 외워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구궁 안에다가 인서부터, 자, 왼쪽은 인묘진을 이렇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위쪽은 사오미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신유술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해자초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월 안에는 입춘우수가 있고, 또 묘월 안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으면서 진월은 청명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이파소만, 그 다음에 여기 5월이라고 하는 곳에는 망종하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미월은 소서, 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그 다음에 6월은 백로추분, 7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의 축월은 소한대한. 이렇게 해서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구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더 보시기가 좀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도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24절기를 말씀드렸죠. 자, 위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24절기가 있는데, 월을 바뀌는 기준은 인월에 입춘 우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월이 되는 것은 입춘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수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묘월은 그래서 경칩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진월은 청명, 사월은 입하, 5월은 양종, 묘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7월은 한로, 그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그다음에 추월은 소한.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뒤에 것이 뭐 전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명리학에서는 월이 바뀌는 기준 정도는 만큼은 꼭 알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는 요 절기만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입춘 절입 시기, 경칩 절입 시기, 각각의 절입 시기가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래서 날짜도 2월 4일 꼭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에 따라서 절입 시간도 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2021년 내년이죠. 신축년의 절입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다 검색해 보면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요 정도 절입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절입 시간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도표는 2020년 절입 시기를 좀 정리해 놓은 것에 되고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오늘은 바로 이 정해년 입동 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입동 다음에 대설이 지나면서 정해월에서 무자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환이 되면서 무자월에서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고, 또 다음 해 입춘이 되면서 이제 축월에서 그 다음 인월로 바뀌면서 연이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기 모든 걸다 알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 요쪽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은 그냥 양력 1월 1일 내지는 음력 1월 1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요걸 한번 보면, 오늘 입동 절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전 08시 14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동 절입 시간이 되면은 정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입동 절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 입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술월로 아직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났는데 08시 14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입동 절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08시 13분에 태어났다, 1분 차이지 하지만은 그 1분 차이로 인해서 사주가 이 정해월의 사주가 되지 않고 병술월의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8시 14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12간지 시간으로 표시하게 되면 진시에 해당이 되겠죠. 진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까지니까 08시 14분이 어떻게 돼요? 이 진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진시에서 병술월에서 정해월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시라 하더라도 똑같은 진시라 하더라도 절입 시간, 엄밀하게 따지는 절입 시간에 따라서 같은 진시라 하더라도 병술월이 될 수도 있겠고, 같은 진시라 하더라도 정해월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주가 갑목의 수월에 태어난 사주하고 또 갑목의 해월에 태어난 사주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또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의 길흉 화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간과하지 마시고 꼭 세밀하게 살펴서 사주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명식을 볼수 있겠죠. 자, 입동 전의 명식은 경자년 병수를 갑인 1이 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요. 입동이 지나게 되면 경자년 정해월 갑인 1이 되겠죠. 요 입동 전은 갑목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입동 후가 되면 갑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갑목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은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격이 달라집니다. 글씨가 너무 크니까 글씨를 좀 글씨체를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30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재격이 되는데 오 입동 후가 되면 이건 편재격이 아니라 갑목이 해월에 태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양을 처음에 배울 때 자수가 양이 되고 얘가 음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체음용양, 체양용음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자수가 양이 되고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자수의 본기가 계수 음수인 것이고요. 해수의 본기는 양수인 임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친을 따질 때만큼은 해수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수가 음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은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로 넘어가서 갑목이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재격과 편인격 성격 자체도 많이 다른다. 편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내가 재성을 보는 것이고요. 편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내가 인성을 보는 거죠. 편재격인 사람들의 성격 약간은 뭐가 있냐면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 약간 뭐 투기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면서 조금은 대범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편인격은 저것이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라 하더라도 인성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 천직이 대체적으로 인수격인 사람들 인성이 월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좀 뭐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어머니 같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격과 편인격은 성격 자체에서도 좀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과 해월의 차이 한끗 차이인데도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목의 술월은 목의 뭐예요? 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뭐예요? 장생이죠. 목의 장생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장생처가 목이 왕할까요? 양지 포태포로 양지 때는 수월의 일간이 왕할까요? 당연히 장생인 해월이 일간이 다 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온은 차갑나 저온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해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갑죠. 차가우면서 이건 거의 뭐 저온이라고도 하기 우리 수월보다는 해월이 더 춥기 때문에 저온하면서 얘네는 뭐야 수가 너무 왕한 그런 거죠. 저온 이렇게 보지 말고 한랭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얼음이 얼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데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랭하면서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서 토왕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술월의 갑목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하고 기운은 차가우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성인 수가 있어서 갑목을 생조해주고 그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라고 제가 술월 갑목할 때 설명을 드렸던 바가 되죠. 그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또 자수만 있어서는 좀 부족하니까 경금이 있어서 자수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의 뿌리를 두고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잃고 파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일간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해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토가 왕한 것이 아니고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연지에도 이렇게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겨울에 수가 또한점 있다라고 하면 해월 자체가 기온이 예를 들어서 영하 5도, 영하 7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자수 하나가 더 있으면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가지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면서
또 일지에 있는 인목하고 이 해가 있게 되면 인해 한목이 되죠. 인해 한목하기 때문에 마치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월이라든가 묘월과 같이 목이 굉장히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 금왕절인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저축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목을 작벌하는 것이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수 있다. 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 병화로서 조우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신생아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입동 전보다는 입동 후에 태어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사주국세가 요 국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국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생시는 어차피 어디서 달라지냐면 무진시에서 달라져요. 무진시에서. 자, 이렇게 되더라도 무진시까지만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명식이 되면 무진시부터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동 전까지만 요 명식이 되는 거고, 입동 후가 되면 뭐예요? 요 명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동이 무진시가 되니까, 입동 후가 되면 무진부터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까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아까 무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동이라고 하는 것이 08시 14분이니까 진시에 들어온 것이고, 갑목이 진시를 보게 되면 무진시가 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요 무진시 일정 부분은 병술월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무진시 08시 14분부터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색깔을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명식은 여기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동이 지나면서부터는 무진시 일정 부분부터 08시 14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자년 병수를 갑신 일인데 경호신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호신이면 벌써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병술월이 되지 않고 정해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좀 약간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요 명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갑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술월의 갑목은 건조하고 기운이 차고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술로서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자가 아니라 경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경술이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술월이 제가 건조하다 그랬는데 수기가 하나도 없이 이 술토도 건토 수기가 한 점도 없죠. 이거는 아무리 갑목이 일지 밑에 인목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 목은 고사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수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 늦가을에 겨울로 넘어가는 그 늦가을에 비가 한 점도 안 오게 되면 가뭄이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를 갖다가 갑목 경금으로 작발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경금으로 작발을 하려는데 병화가 떡 버티고 있어서 경금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갑목은 용도가 없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수가 있는 것과 자수가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데, 갑자씨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을축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을목이 갑목을 보게 되면 요 등락의 값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등락의 값이라고 하고요. 내지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등락 반갑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침넝쿨이라든가 넝쿨식물이 큰 나무를 보면 이렇게 감고 올라가죠. 그것을 등락의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등락의갑이 돼서 좋으냐 나쁘냐는 일간이 갑목일 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 자체가 을목이었을 때, 을목이 약할 때 갑목을 봤을 땐 등락의갑이 돼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갑목일 때 을목을 보면 오히려 을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수기가 조금 부족한데 축토에 계수신금이 있어서 약간 습토이긴 하나, 요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병인시나 정묘시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비슷한 생시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잡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자수 하나만 없으면 이건 다 나무가 고목이 돼서 말라 죽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자수 용신으로 해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진 씨는 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술월에 무토가 투출한 거니까 재성이 너무 많죠. 이 또한 뭐 뭐냐면 수기가 살아나야지 갑목의 토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 자 이제 입동이 지나고 나서는 무진 씨부터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무진 씨잖아요. 무진 씨 이렇게 무진 씨가 되는 것과 또 이렇게 여기 입동 지나서 무진 씨가 되는 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술월은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왕절에 시가 무신 시가 되면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왕한 편재에 해당이 되죠. 그나마 일지에서 임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갑목이 요 토를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갑목이 이내 뿌릴 때 갑목만 가지고는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어서 갑목을 좀 도와주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군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나 혼자도 가스로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후방 지원 부대가 온다거나 옆에 같은 우리 동료 병사가 있다라고 하면 적군을 막을 수가 있는 힘이 좀 여력이 있겠죠. 그래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갑인시니까 이렇게 버티는 것이 갑신, 갑자 이렇게 됐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간녀지동이다 하더라도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똑같이 무진시라 하더라도 해월의 무토는 어떻게 돼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은 화토가 동궁하는데 화토가 어떻게 돼요?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러니까 하루 차이, 뭐 1분 차이로 술월의 무토는 굉장히 왕토지만 해월의 무토는 이건 굉장히 약한 토예요. 능이 갑목 이거는 감당할 수,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무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인 갑목이 더 왕해요. 자, 해월은 갑목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인은 뭐예요? 갑목이 녹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제다신약 한 그런 국세라고 하면 이거는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화가 살아나서 온기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기사시가 된다.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임중의 병화, 그 다음에 사중의 병화를 써서 충분하게 해월에 엄동설안에 차가운 날씨를 해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갖다 어떤 분들 사해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해상충이 아니라 오히려 인해 한몫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한테 그렇게 썩 좋지는 많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목이 기토를 옆에서 보게 되면 자꾸 서로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몫 또 되면서 오화가 살아나 있으니까 요 경금은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깔끔한 사주가 온요요 3주에 경호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 이렇게 되면 일간도 충분히 왕하고요. 그다음에 화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경금이 좀 약한 것이 흠이에요. 경금이 좀 뿌리가 없는 것이 좀 흠이긴 하더라도 경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국세가 좀 갖출 것을 좀 애진간이 다 갖춘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 피해야 할 사주겠죠. 이거는 갑목이 인의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인신상충하게 되고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아서 수다 목 부가 되는 그런 사주. 수다목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수가 물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임신시, 계유시, 그 다음에 뭐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원령이냐를 어느 원령이든 간에 해월이든 자월이든 추월이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동이 되는 절이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명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24절기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살피셔 가지고 암기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24절기는 매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